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,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. 첫 번째 이슈는 사전투표 시작, 안철수 김동연은 사퇴 표기입니다. 예. 자, 오늘 새벽 6시부터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, 오늘부터 이틀간인데요. 20대 대선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일단 그 사전투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안내 먼저 좀 해주세요. 예, 오늘 금요일부터 내일 토요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12시간 동안, 그러니까 이틀간이죠. 그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. 예.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라도 사전투표가 가능한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토요일 하루, 그리고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가능합니다. 그래서 투표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요. 저녁 6시까지 투표장에 도착해야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전투표는 굳이 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지금 계시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, 그냥 가까운 투표소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. 운전하다가 뭐 잠깐 시간이 나오면 뭐 지나가다 들려서 아무 곳에서 투표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투표소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. 예. 자, 그리고 이번 대선 정말 뭐 마지막까지 모르겠는 게, 여권에서는 이재명, 김동연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고, 또 바로 어제 새벽에는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, 안철수 두 후보가 또 단일화를 했어요. 그러면은 투표 용지는 어떻게 되나요? 예, 먼저 이 사전 투표 용지는 그 투표소에서 바로 출력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안철수, 김동연 이제 사퇴한 두 후보는, 후보의 기표란에는 사퇴라는 이제 글자가 딱 표기가 됩니다. 하지만 이 대선 당일 투표 용지는 이미 지난 2월 28일 이미 인쇄가 완료된 상태여서 사퇴 표기 없이 용지가 나가고, 투표소에 그 해당 투표들이 해당 후보들이 사퇴했다라는 안내문만 부착이 되니까 이 부분 또 꼭 주의하셔갖고,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표가 잘못 기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. 네, 인쇄 완료일이 이제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2월 28일이란 그런 말을 했던 거죠. 예, 뭐 투표용지 인쇄날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서 아예 그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이 빠져버리니까 이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이 마지노선을 다 도가해버린 겁니다. 그런데 뭐 지금 시대에 지금 뭐 TV가 없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다 쓰는 마당이니까 뭐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사퇴한 걸 모르고 투표하는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나,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. 뭐 속세를 떠나 뭐 산속에서 뭐 땅굴 파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, 뭐 사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지금 대선이 있다는 것도 모를 거니까 아예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용지에 이름이 있나 없나, 혹은 사퇴 표기가 있나 없나는 그 표심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. 결국 여권과 야권의 단일화 중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게 어느 쪽이냐가 더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뭐 땅굴 파고 사는 자연인 분들도 대선이 오늘부터 사전 투표라는 거 아마 알 겁니다. 그럼 내려와서 또 투표하고 가시겠죠? 네. 자, 참 막판 단일화로 이재명,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표심이 결집이 될 걸로 보이는데, 뭐 이번 그 사전 투표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 반영이 좀 되겠죠? 그렇죠. 그 여야 모두 지금 사전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. 먼저 그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화문에서,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,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종로에서 각각 이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뭐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. 특히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확실한 승자가 없이 이제 경합 중이고요. 또 막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올 정도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센 만큼 또 미리미리 좀 투표를 해두자라는 의견이 많아 사전투표율 역시 좀 그에 따라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.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게 2020년 그 총선에서 26.69%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%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하루 확진자가 이제 20만 명 수준인데
지금 보면은 확진자와 그 격리자분들이 투표를 할수 있는 날이 내일이랑 이제 3월 9일, 다음 주 수요일, 이렇게 이제 이틀간, 딱 이렇게 이틀간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요. 이게 좀 너무 좀 짧지 않나 싶거든요. 예, 뭐 정말 타당한 지적인데요.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9시 기준으로 24만 명이 발생했고 재택 치료자가 85만 명이 다릅니다. 그리고 연일 20만 명 안팎의 이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마 다음 주 이제 9일 본투표에서는 이 같은 이제 특별 투표 대상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. 이 100만 명의 국민이 1시간 반 안에 투표를 마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러겠네요.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를 보면 원래 여야가 지난달에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3시간, 그러니까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는데요. 하지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해서 투표 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. 그런데 이 국민의 참정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지, 또한 사람의 확진자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, 이거에 좀 반하는 게 아닌지, 이런 점에서 좀 이번 결정이 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대선은 뭐 막판까지 치열한 만큼 국민들에게 최대한 투표권을 이승기 변호사 말씀처럼 좀 투표권을 보장해 줄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자, 일단 사전 투표든 뭐 3월 9일 본 투표든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정부 거리두기 완화 검토입니다. 예, 자, 방금 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,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어젯밤 9시 기준으로 2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거 뭐, 이 수치가 역대 최대치 아닙니까? 예, 뭐 매일 역대 최대치를 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, 기록을. 지난 3월 1일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는 밤 9시까지 집계가 24만 명이었고요. 아직 밤 12시까지 해서 확진자 수가 집계가 안 됐는데 아마 여기서 훨씬 더 늘어난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전문가들이 가장 암울하게 예상했던 게 3월 중순경에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나올 거다 이거였는데 지금 추세면은 뭐그 예상이 곧 현실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지난 3월 2일 하루 사망만 해도 역대 최고인 128명을 기록했는데 이 사망자 수도 또 함께 늘어나는 것 지금 또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방역 사령탑까지 줄줄이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 불안감이 뭐더 상당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높은데 또 최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또 밝히면서 이전과 달리 좀 방역이 느슨해진 측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확진자에 대해서도 재택 치료를 우선하니까 아무래도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나 싶고요. 그리고 여기에 또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유세가 이뤄지고 또 사람들의 소모임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.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또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. 예, 방역당국에서는 뭐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3월 중순이면 정점을 찍고 안정 국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피해 또 그리고 사회적 피로감 이런 걸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좀 무게를 두고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 당초에는 뭐 사적 모임 인원도 좀 늘리고 영업 제한도 10시, 11시로 좀 늘리고 심지어 12시까지로 조정하자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또 거론이 됐는데 최근 확진자 수가 뭐 20만 명이 넘으면서 이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두고 영업 시간만 11시로 늘리는 이 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뭐 이런 방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미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에 가까운 만큼 단계적인 완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 입장인데 정말 그말 그대로 되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자, 여기까지 말씀 듣죠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